술집에서 만취난동을 부린 한화 김승현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난동 시 술병까지 휘두른 게 밝혀져 특수폭행 혐의가 추가됐습니다. 김관진 기자입니다. 17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은 김동선 씨는 유치장으로 이동하기 전 고개를 숙였습니다. 진심으로 정말 사죄드립니다. 죄에 따른 어떠한 벌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. 한화건설 신성장 전략팀 팀장에서 물러나느냐는 질문엔 자숙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.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자숙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경찰은 김 씨가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해 조사가 길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. 김 씨는 종업원 두 명의 뺨과 머리를 때린 데 이어 순찰차를 파손한 것 외에도 위스키병을 휘두른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특수폭행 혐의가 추가됐습니다. 취한 상태로 오셨다 이제 술을 드시다가 계속 막말하시고 뭐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지켜보다가 이제 훈치검을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촬영을 해서 녹화를 하고 경찰은 재벌 3세인 김 씨가 이른바 갑질 횡포가 심해 죄질이 불량하고 과거에도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적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. SBS 김관진입니다.